대부분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볼들 왔을 때 볼 처리를 되게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대부분. 근데 왜냐면 되게 좋은 거는 상대가 서비스를 넣고 내가 리턴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상대가 공격 못하게 하고 우리가 공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여기서는 이렇게 위에서 해주셔야지 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 코트에다가. 근데 대부분 하시는 게 오시면 네, 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세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보면 네트 앞에 떨어뜨리신다고 공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치고 가운데로 가시려다고 보니까 사이드로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되게 많이 나시거든요. 네트 앞에 공을 붙일 때는 내 몸이 항상 앞으로 가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공이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사이드로 가는 볼들도 마찬가지 치시다 보면 사이드로 치시니까 공이 가다가 만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내 공을 넘기기 위해서는 내 몸에 가속을 같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주셔야지 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옆으로 사이드로만 움직이세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빠지시니까. 자리를 지켜주셔야죠. 하나 확실하게 한 군데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볼은 앞에 사람이 쳤으면 그 다음 볼은 무조건 다 파트너가 다 봐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 공간들은 예.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이걸 쳐놓고 다 잡으려고 하면 무조건 실수가 나와요. 예, 무조건 하나에서 두 개 이 정도만 딱 생각하고 준비하셔야지 공 처리가 되지 이걸 다 잡으려고 하면 무조건 미스가 나와요. 이제 공하고 팔하고 따로 놀아서 그래요. 몸, 이게 왜냐면 팔로만 치려고 하면 더구나 이게 배드민턴이 다들 이제 뭐 이건 뭐 라켓 만들고 팔로만 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몸이 같이 좀 써주셔야 돼요. 예. 왜냐면 팔로만 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치세요. 맞죠? 이쁘지도 않고. 예, 그러면 이게 몸이 좀 같이 가주셔야 돼요. 몸이 이렇게 조금 가주셔야 돼요. 공에 따라서.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드민턴은 내 공이랑 내 몸이랑 최대한 가까이 두고 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안전해요. 예, 실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가주셔야 되는데 이게 힘드시니까 자꾸 팔로만 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때 한 번 더 몸이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꾸 몸이 가서 자꾸 칠 수 있게끔. 대부분 또 되게 실수하시는 게 공이 오잖아요. 다 이게 옆에다 두고 치세요. 옆에다 두고 치면 팔로만 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항상 공은 내 앞에다 두고 쳐야 돼요. 그럼 좀 더 빨리 움직여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내 몸에 벗어나는 볼들을 강하게 칠 수 있다? 그렇다고 상대가 못 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내려면 사이드로 가는 볼을 이렇게 가는 볼을 내가 세게 친다고 상대가 못 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항상 이 정도는 가져와 결정타가 나온다.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나가시는데 팔로만 이제 치시니까 이거는 뭐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기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 몸에 가까이 두고 앞에다 두고 치라고 자꾸 말씀 많이 하신. 배드민턴은 하나 치고 멈추면 안 돼요. 하나 치고 계속 움직이셔도 돼요. 내 파트너 치더라도 내 파트너 치고 있더라도 난 칠 준비를 항상 나가주셔야 돼요. 대부분 그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들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하나 치고 멈추세요.
맞아. 100m 달리기를 뛰는데 30m 뛰었다. 30m 뛰었다. 엄청 느릴 거 아니에요, 그죠? 배드민턴 똑같아요. 치고 계속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 이 뛰는 것도 편해지고, 예, 운동량도 체력적으로 더 많이, 예, 되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그러면 뭐, 짧게나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